준비. 윤형희 최준석 주석 화이팅! 최준석 대 윤형빈입니다. 형빈 형 화이팅! 끝까지 가 알겠죠? 후회 없이 네? 알겠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빈 형 박수야 갔다 올게. 형. 화이팅! 과감하게 화이팅 놓고 알겠죠? 자, 천하제일장사 준결승전의 5라운드. 한쪽 팀에게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아. 와,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지금 그 격투기 팀하고 예. 유도 팀이 예. 아주 지금 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어느 팀이 올라올 것인가? 아마 저런 예. 상황이 되면요. 선수들은. 네네. 올해 경기를 해라 이러거든요. 결승을 기다리는 저 덕목에서 왜 그러냐면 체력 소비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두 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구가 저래 돼. 그렇지. 그럼 좋지. 아니 형빈 형이 생각보다 기술이 좀 있어요. 격투 센스가 있어. 우리 누구랑 할까? 아. 아니 우리도 긴장돼. 준석 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거든. 시작됩니다. 도움이다, 도움이다, 도움이다. 이만큼만 내가 빨랐더라면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상대여서 그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서 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물거품이 되고 아무튼. 한번 끝까지 한번 붙어봐야겠다. 최후의 대결이거든요. 진지합니다. 최후의 대결. 자, 삿발을 잡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미치겠다 이거. 오 씨, 오 긴장돼. 자, 다른 삿발 잡고. 손목에 감았는데 저거? 팔찌 찼는데 거의? 천 삿발 좀 가만히 있어. 오, 삿발을 안 줘요. 허리 삿발, 허리 손 못 가게 해주세요. 허리 손, 허리 손을 잡으니까 옷 잡지. 야, 자비 없어, 자비는 없어, 승부야. 자. 뒤로. 아니 허리 삿발 손을 못 잡게 해주세요. 경고 없어요, 경고? 와, 신경전 장난 아니다. 와우, 와우. 준석이도 지금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저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팀을 위해 달려있어. 맞아, 그것도 진짜 그거 크니까. 아, 지금 뭔가 뭉클한다. 지금 자, 팀의 야,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지금 네. 최준석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삿발 싸움을 잘 안 해요. 삿발 똑바로 잡았네. 네. 자, 천사범은 자. 이봐라, 이거 우는 나 보이지. 근데 아, 처음으로 삿발 싸움을 했어요. 뭐, 너는 덩치가 크니까 삿발 싸움 하면 안 되지.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겨야 되고 제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간절하거든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어? 150kg가 나한테 얹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마음을 다잡았죠. 싸워야 된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눌리면 안 돼요. 자, 5라운드 준결승의 운명이 이 판에 결정됩니다. 형빈이 형 끝까지! 형빈이 형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집중! 집중! 끝까지! 끝까지 써! 야, 삿빠졌는데 가장 오래 시간이 소요됐어요. 어, 윤형빈 눈빛 심상치 않습니다. 밀리지 않아요. 아, 밀리지 네. 않아요. 형 지더라도 결승 가서 진짜! 준석아, 부탁한다, 부탁한다. 여보세요. 자, 어우씨, 내가 떨려. 와. 둘 다 화이팅! 여서! 이렇게 써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최후의 승부 시작됩니다.
준비! 시작했습니다! 김종현세! 돌아! 돌아! 오른쪽으로 쪼로 쪼로! 시작했습니다! 김종현세! 오, 씨, 이거 뭐야? 얼굴이 먼저 닦다 이런 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얼굴부터 닦을 수 없어. 아니, 아니 어깨가 어깨. 어깨 담고 닦아. 어깨 담고 같아. 이 판정 하나로 결승전 진출팀 혹은 하차팀이 결정됩니다. 하차팀이 결정이 되고 지금 윤현민 선수가 조금 먼저 넘어진 것 같기도 한데 배가 옆으로 배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이 좀 흘러내리는 배이 흘러내리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가 이 먼저 닿을 수 있다. 아, 가능한 얘기죠. 이겼어. 너무 잘했어요. 괜찮아요. 나왔습니다. 경기위원님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파 선수의 왼쪽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아 참석했습니다. 야구팀의 결승입니다. 선수이 잘했어. 잘했다. 주사가 잘했다. 야구팀 결승에 당당히 진출합니다. 야구팀 최준석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준석 선수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밀어치기를 계속 밀고 갔다면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가다가 한번 멈춰줍니다.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잠시 멈춰져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밀어치기를 합니다. 야, 그냥 가버리네요. 등치큰 선수가 작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최준석 선수가 그거를 한 테포 멈춰주는 것이 승리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한테 이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40kg 선수랑 이렇게 잡는 걸 처음이라서 확실히 다르네. 그래도 여유 있게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안 들어. 안 들어. 아, 이거 하지 안 들어. 어깨가 안 지금 어때요, 감독님? 잡는 거 어때요? 지금 어깨가... 들 잡았어? 네, 어깨가... 빠졌어? 네, 빠져있어. 빠지니까. 삽박살에서 만졌네. 못하네, 앉아있지 못하네. 못해, 저 삽박. 할 거 못해, 야구, 싫어. 야구로 공략해야 되나요? 삽박은 좀 유리하게 잡은 것 같은데, 주성훈님. 그래도. 오른쪽. 어깨. 세워놓고 오른쪽. 좋다. 선을 중심 낮춰야 돼. 양수수 왼쪽 무릎 세워. 왼쪽으로 힘. 오른쪽. 아, 일어서세요. 어깨 세워. 안 돼. 잡아놓고. 붙이고. 그렇지. 준석이 만만찮네, 그래. 나 힘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형, 우린 길게 가도 돼요, 형. 기대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플래시합니다. 대체합니다. 다시 한번 플래시합니다. 기대고 있으면 안 돼. 매지기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체중이 밀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어치기가 더 들어갑니다. 140이 안 들리죠. 조성훈 선수 왼발이 지금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오른발 쪽에 실었으면 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왼발 쪽에 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추성훈 선수의 무게를 최준석 선수가 충분히 느끼고 다음 기술 들어가네요. 최준석 선수가 이제 상대를 오른쪽으로 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심이 흐트러지죠. 좋네요. 무게 헤바 탑발 당기죠. 흔들렸어요. 여기서 이제 자, 이 야구팀 에이스 킬러들끼리의 대결입니다. 킬러들의 대결입니다. 가자. 가자. 파이팅!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좀 희열을 느꼈어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 창피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그 덩치에 그렇게 넘어가냐. 최준석 대 강경호 선수입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갔고요. 제가 한번 날아갔기 때문에 깊이 있고 한번 날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여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중의 한계를 못 넘었으면 예, 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에 내려가서 씨름 선수 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140kg라 가지고 너무 무거운데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체급에 비해서 힘도 좋고 중심도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양수수 앉아. 자, 가래 잡아 잡아. 자, 가래 잡아 잡아. 왼 무릎 세워. 오. 그래서 강경호 대 야구팀 최준석. 준비! 경기 시작됩니다. 아, 손 풀었다. 장기전 선택을. 장기전 선택을. 돌립니다. 돌립니다. 아, 최준석 풀었어. 야구팀 클래식이 최준석 시작됩니다. 아, 손 풀었다. 다시 한번. 장기전 선택을. 장기전 선택을. 장기전 선택을. 아, 최준석 풀었어. 멋진 기술이 나왔어요. 네, 들매지기. 아, 들매지기로 격투팀을 매다 꽂습니다. 예.